청소년들이 DMZ 횡단에 나섰다. 7월에 장렬하는 태양아래 휴전선을 걷는다는 것은 참기 힘든 고통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다짐. 하나, 우리는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애국심과 동포애를 마음에 새기고 민족의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더욱 굳건히 다지겠습니다. 이번 DMZ 횡단은 단순히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기 위한 게 아니다. 하나, 둘, 셋, 달려주세요!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 국가에서 전 세계에 보내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 동해 화이팅! 저는 열심히 가겠습니다. This is my first time, so it will be the first and the last chance for me, and I'm very happy to be here, especially with my new friend. 평화, 평화, 화이팅!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DMZ 155마일. 대원들은 앞으로 6박 7일 동안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에서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DMZ 일대를 횡단하게 된다. 길게 가르고 지나가는 대장정을 앞두고 오리엔테이션이 실시됐다. 바로 어제 무더위 속에 진행될 행군을 대비해서 건강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일. 열사병 예방법도 숙지했다. 갑작스러운 더위에는 주의한다. 155명의 대원들은 4개조로 나뉘어 행진하게 된다. 먼 길을 함께 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조원들과 친해지는 게 필수. 벨기에를 비롯해 인도, 필리핀 등 해외에서 온 10명의 대원들도 함께할 친구들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그날 저녁 잠자리에 든 대원들은 기대와 설렘에 쉽게 잠들지 못했다. 엄마, 나 지금 학교 안에서 자고 있는데. 누구랑 통화해? 전화 엄마. 어? 엄마랑. 왜? 에? 한번 그냥 안부 해달라고 해가지고. 해외에서 온 대원들도 들뜨기는 마찬가지였다.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뭐 어떤 게 기분이 좋아? 새로운 친구 만나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했어요? Though it's not comfortable, but then it's enjoying because I'm with friends and co-boy scouts. 하지만 모두가 이 상황을 즐기는 건 아니다. 본격적인 행군을 채 시작도 하기 전에 한 대원이 포기 의사를 밝혔다. 진짜로 내가 못 걷겠다 했을 때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만 엄마 아빠도 너가 그런 걸 바래서 이까지 억지로 보낸 거야. 부모님도 맞지만 낯선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겁을 먹고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서영이. 설득 끝에 다시 도전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다음날 드디어 본격적인 행군이 시작됐다. 태극기를 앞세운 행렬의 발걸음은 힘차고 경쾌하기만 한데 씩씩하게 파이팅을 외치며 그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 길 위에 나선 대원들. 철조망조차도 설렘과 다짐을 누그러뜨리진 못했다. 끝까지 잘할 수 있어요. 일단 나고는 안 해야죠. 나고는 안 할 거예요. 해망치 때문에 이제 지각이 없잖아. 걷기 시작한 지 2시간쯤이나 지났을까. 무더운 날씨 탓에 대원들은 쉽게 지쳐갔다. 파이팅! 벌써부터 달아오른 얼굴. 등산하는 기분이 드네요.
기다리던 휴식 시간. 어느새 파김치가 된 채 열을 식히느라 여념이 없는 대원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진짜 이럴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전혀 다른 걸, 아니 상상을 못하는 거라서 지금 화장실하고 자는 거랑 너무 힘들어요. 7월 말에 무더위에 습한 기운까지 더해진 날씨는 대원들을 괴롭혔다. 다시 시작된 행진. 평소에 많이 걷지 않아 본 터라 행군을 할수록 대원들은 고통스러워했다. 눈잖아요. 밤인지도 모르겠어요. 아, 끈지. 왜요? 정신이 없어서요. 걷느라 힘들어서요? 정확한 말은 아 지금 정신이 없어서 뭔 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가 두게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이럴까? 마른 팩트 여기 발가락이 다 나갈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생각나요? 네?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신발 입은 채고. 아직 갈 길은 먼데 대원들 몸에 하나둘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잘 맞지 않은 신발 탓에 고생을 하는가 하면 부상자도 발생했다. 그래서 참아야 돼. 휴지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앞에 발에 걸려가지고. 결국 걷기를 포기하고 구급차 신세를 지는 대원까지 생겨났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르막이 시작됐다.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지열은 점점 더 뜨거워지는 상황. 첫날 최고의 난코스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모두들 제 몸이 제 몸 같지가 않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갈 수는 없는 일. 자신과의 싸움은 지금부터다. DMZ 횡단은 단순한 걷기 행사가 아니다. 휴전선까지의 거리가 800m에 불과한 태풍 전망대에 섰다. 바로 보신 저 길과 같은 북한의 추진철책과 전망대 아래쪽에 있는 이 남방 한계선 사이를 비무장지대 DMZ라 부르고 있습니다. 군사분계선, 휴전선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지역에서는 말 그대로 비무장지대여야 할 DMZ에 군사적 긴장이 흐르는 역설. 대원들은 비로소 분단의 현실을 실감한다. 바로 눈앞, 손에 쥘 듯 가까운 곳에 또 하나의 우리나라, 북한이 펼쳐진다. 말로만 듣던 북한이 이렇게도 가까이 있다니 막연하기만 하던 분단 상황이 성큼 피부로 느껴진다. 저기 조금만 넘어가면은 뭐 옆집 이호라도 있을 것 같고 진짜 이웃처럼 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좀 어이없는 것 같아요. 한국전쟁은 남북한 외에 수많은 세계인들의 희생도 요구했다. 전망대 한쪽에 세워져 있는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추모비 앞에서 설명을 듣던 타이 출신 대원들이 자국의 전몰 장병들의 넋을 위로했다. 꽃같이 젊은 나이에 죽어간 영령들은 안식을 찾았을까? 긴 하루가 저물 무렵 대원들은 수경지인 군부대의 신병 교육대에 도착했다. 그리고 가장 고대하던 식사 시간. 행진 내내 대원들은 소위 짬밥이라 불리는 군부대에서 먹는 밥을 먹어야 한다. 배식을 받자마자 모두들 허겁지겁 먹느라 정신이 없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밥맛은 꿀맛. 반찬 투정 같은 건 할 새가 없다. 행군하고 먹어서 맛있어. 짬밥을 처음 먹어서 새싹 달라요. 군대 밥 맛없다고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막상 먹으니까 뭐 밥기랑 차이 없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다. 맛있다.
해외에서 참가한 대원들도 식욕이 왕성하기는 마찬가지. 벨기에 출신의 토마는 김치를 샐러드처럼 먹었고 코트디부아르에서 온 아몽도 식판을 깨끗이 비웠다. 그런데 인도에서 온 대원들의 상황은 달랐다. 음식 문화의 차이로 밥을 거의 먹지 못하는 데다가 영어 또한 서툴러 소통이 안 됐다. 결국 그들에겐 특별 외출이 허락됐다. 단체 생활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긴 행군을 해야 하는 데다가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한 운영진의 배려였다. 운영요원과 함께 인도 출신의 대원들이 찾은 곳은 인근 마을에 있는 마트. 이들의 입맛에 맞는 먹을거리를 고르기 위해서 때아닌 장보기가 시작됐다. 드디어 과일 발견. 대원들의 얼굴에 생기가 돈다. 채식주의자인 이들은 과일과 빵을 골랐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도 배려하는 마음이 전달됐기 때문일까? 굳어있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서둘러 늦은 저녁을 먹는 두 대원. 당분간은 오늘 산 먹을거리로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저녁 휴식 시간은 대원들끼리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코트디부아르 출신의 아몽은 어린 대원들 사이에 인기가 많아 질문이 끊이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부어 말했어. 프랑스 말. 프랑스. 프랑스 말로 잘 먹겠습니다가 뭐예요? Bon appétit. 네? Bon appétit. Bon appétit. Bon appétit. Bon appétit. 잘 먹겠습니다를 꼭 외워둬야 돼. 아몽은 지금 어디 살아요? 지금 지리산에서 기숙사. 지리산에서 문화학교 기숙사 살아요. 그럼 소풍 갈 때요. 가위바위보. 현재 지리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몽은 누구에게나 친절한 데다가 서툴긴 해도 우리말을 할 수 있어 아이들과 금세 친해졌다. 재밌고요. 재밌어. 네, 재밌는데. 낚시죠, 페이퍼. 그리고 또 그 외국인이면 안 어울려질 법한데 그 저희 같은 어린 애들이랑 잘 어울려주고. 군인은 하는 거야. 서로가 친해지는 데는 때로 말보다 몸으로 부딪히며 장난치는 게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 대원들은 벨기에 출신의 토마가 DMZ 횡단을 하러 먼 길을 달려온 이유가 궁금했다. 평소 한국에 관심이 많았던 토마는 6년 전부터 한국 방문을 꿈꿔오다 이번 DMZ 횡단에 참가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한국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Very great, nice, very kind, because they respect you. You know, you are older, they respect you. But the only things I don't like, since here is a military life, I really hate to be here. 새로운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느라 피곤함도 잊은 대원들. 내일은 또 어떤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다음 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우비에 점점 젖어드는 신발까지 가뜩이나 힘든데 행군을 방해하는 것만 늘었다. 그런데 기수에게는 남모를 고통이 하나 더 있었다. 팔이 더 아파요, 발보다. 팔이 막 땡기고요. 기가 무거워가지고 또 물도 젖으니까 더 힘들어요. 굳이 이 빗속을 걸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수록 간절해지는 건 따로 있다. 지금 무슨 생각하면서 걷고 있어? 먹을 것을 생각하고. 닭강정이요. 닭강정? 네. 닭강정이 먹고 싶어? 네, 어제 닭강정 먹고 싶어요. 갑자기 역주행하는 이가 눈에 띄었다. 지금 무슨 일 있나요? 소변이 급해가지고 맨 뒤로 가서
북한 용무 마치고 다시 대열에 합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힘드네요. 그러니까 좀 군대 같으면은 좀 이렇게 일단 일사불란하는 게 움직이는데 여기는 한 여러 번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좀 힘들어 힘들긴 한데 그래도 보람은 있어요. 빗속에서도 행군은 계속됐고 대원들은 강원도 철원에 진입했다. 이윽고 다다른 곳은 노동당사. 여러분들이 위치해 있는 바로 이곳은 38도선 이북지역입니다. 남한 땅에 있는 북한의 건물을 접한 대원들의 표정에 호기심이 어린다. 1946년 북한 정권에 의해서 세워진 노동당사는 외벽에 한국전쟁 당시의 포탄과 총탄 자국이 아직까지 선명하게 남아서 전쟁의 참혹함을 말해준다. 많이 맞은 것 같은데 좀 남아있는 게 신기해요. 튼튼한 것 같아요.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격변기의 한가운데 있었던 노동당사.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시간이 정지돼버린 이곳은 전쟁의 상처를 아리게 전해준다. 노동당사가 말해주는 전쟁의 비극은 해외에서 온 대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는 한국전쟁. 그 전쟁의 참상 한 자락을 접한 대원들은 숙연해졌다. 행진에 적응해가면서 대원들의 생각도 조금씩 자라고 있었다. 남북으로는 4km밖에 안 되잖아요. 수장선 기준으로. 근데 우리는 그 무엇이 서로 두려워가지고 4km를 넘지 못한 채 서로 그렇게 총을 들이대면서 그렇게 위태위태한 안전을 지켜가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씁쓸하기도 하고. 행렬의 한가운데에서 다리를 약간 절뚝거리며 걷는 연주를 만났다. 빗속에 행군을 힘들어하던 연주는 이내 걷는 걸 포기하고 구급차에 올랐다. 무슨 일일까? 어떤 게 제일 힘들어? 그냥 계속 걷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그냥 여기 옛날에 한번 부러졌었는데. 뼈가? 네. 사고로 다쳤던 다리 때문에 무리하지 않으려는 연주. 하지만 너무 쉽게 포기한 건 아닌지 마음이 무겁다. 대원들! 빗속에서의 행군이 거듭되자 대원들은 어느덧 상황을 즐기게 됐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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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친구들과 함께하기에 즐거운 체험이 된 것. 찝찝해요. 찝찝한데 그래도 상쾌한 뭔가가 있어요. 아, 네, 진짜 국토행도 하고 있구나. 뭐 그런 느낌이 더 생생하게 들고 힘든 거 까먹고 이렇게 조용히 걷는 것보다 덜 힘든 것 같아. 얼마 후 구급차에 올랐던 연주도 다시 걷기 시작했다. 타보니까 어때? 편하긴 한데 그냥 걷는 게 더 나아요. 그냥 걷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저녁마다 숙소에서는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빨래 널기 좋은 자리를 찾느라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는가 하면 발냄새를 무릅쓴 신발 점검이 이루어졌다. 야, 안 떨어지지? 꽉찬 신발. 야, 야, 어제 그 친구한테 누가 그렇게 뿌려먹었냐?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루 종일 고생한 발과 다리를 살펴보고 거기에 남겨진 영광의 상처를 확인하는 작업.
빗속을 걷느라 퉁퉁 부어 하얗게 된 발을 보니 좀 우습기도 하고 제삼 스스로가 가엽기도 하다. 목욕탕 갔다 온 것 같다. 그러니까. 네. 이런 적 있어? 걷다가? 처음이에요. 어때 기분이?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그보다 심각한 대원도 있다. 필리핀 출신의 랄프가 다리를 심하게 삐어 침을 맞게 된 것이다. 난생 처음으로 침을 맞는 그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데 20여 분 동안 랄프는 몇 군데나 침을 맞아야 했다. 말로만 듣던 한국의 침을 맞아본 소감은 어떨까?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오거든. It's like I'm quite expecting that it's so it's painful because it's needle. But it's not painful. That's what I felt. Do you think you'll get better after this? I thought, yeah, probably, I hope. 한편 그 시각, 여자 대원들의 숙소에서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연출됐다. 빨랫줄 아래서 난데없는 춤판이 벌어진 것이다. 전쟁이 발발한 지 60년, DMZ는 안보, 생태, 기행의 명소가 됐다. 하지만 이 모든 풍경은 전쟁의 끝이 아닌 일시 중단 상태, 정전을 말해준다. 분단의 극복은 바로 DMZ에서부터 시작돼야 하지 않을까. 행진 사흘째, 일정의 중반을 넘어섰다. 대원들은 전선 휴게소에 도착했다. 자, 여러분들 오른쪽으로는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지뢰의 위험 때문에 철교의 반쪽만을 걸을 수 있는 상황. 끊어진 철길을 실감하는 순간이다.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져 금강산까지 하루 네 번을 오갔던 이 철길은 휴전선이 생기면서 끊긴 채 분단의 상징이 됐다. 철길 밑을 한탄강은 말없이 흐르는데 손바닥 하나 뒤집으면은 바로 볼 수 있는 거리인데도 사진 여기는 사진을 못 찍고 여기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현실 되게 아프네요 가슴이. 저희가 컸을 때는 아마도 여기 모두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전에는 남북 이어져 있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 기차도 없고 다 막아놨잖아요 못 가게. 그러니까 그게 한번 다 그때 달렸었다라면은 어땠을지 한번. 궁금하고 대원들의 걸음걸이에 제법 여유가 생겼다. 단지 걷는데 몸이 익숙해졌기 때문만은 아니다. 뭐지? 꽃미남 아니야? 네, 꽃미남. 같은 길을 걷는다는 것만으로도 친구가 된 이들이 있어 행군이 한결 즐거워졌고 우정은 나이와 국경을 초월했다. 늘어난 거랑 줄어든 게 있는데 늘어난 거는 발바닥의 통증이랑 땀이랑 그다음에 친구 그다음에 줄어든 거는 가족이랑 재배기회. 가족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어? 많이 근데 생각나요? 어제 통화했는데 울 뻔했어요. 휴식 시간에 풍경도 많이 바뀌었다. 지쳐 쓰러지기보다 재충전하는 기회가 됐다. 아,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네, 힘이 나요 지금. 야, 이거 봐봐요 멋있죠? 네, 저희가 만들었어요. 우리 작품이에요. 저희 작품 평화, 평화의 망토.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군대여서 제일 막 불편하고 그랬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적응력이 빨라졌다 그래야 되나? 되게 편해졌어요, 이제는. 그냥 걸을 때만 힘들고, 이제는 찬물로 씻어도 행복해요. 그냥 씻을 수 있어서. 그런데 한쪽에 있던 운영진에게 반갑지 않은 소식이 전달됐다. 그래서 이제 요 구간이 이제 결국은 통제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변경된 상황은 점심도 여기서 먹고 조금 늦게 출발해서 유곡리까지만 가고. 군부대 측에 의해 도보 구간이 변경된 것이다. 33통문 백고로피 34통문 거기가 이제 철책선입니다. 말 그대로 휴전선 남방한기선을 따라서 대원들이 걷기로 돼 있었는데 천안함 사태 이후에 지금 이제 북쪽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판단 때문에 부대에서 전부 다 이제 후방 전술도로를 이용하게 지금 편성을 해놨어요. 긴장이 풀어진 탓일까 다시 시작된 행군을 대원들은 몹시 힘들어했다. 게다가 길마저 산길로 접어들었다. 실망감에 가라앉는 기분을 추스르며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한 대원들. 그 화장실이야. 파이팅을 외쳐보지만 한 번 처진 기운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진짜 다 왔다. 파이팅! 조금만 참자. 다 왔다.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바닥난 체력과 싸우길 두 시간째. 할만 못해요. 네. 네. 발이요. 지금 불 미칠 것 같아요. 발에서 불이 나는 듯한. 아. 힘들어? 네. 오늘이 제일 힘들어요. 아. 그 끝까지 걷네? 네. 여태까지 걸은 게 아깝잖아요. 동료 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수경지에 도착한 희정이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날 밤 대원들의 긴장이 풀리는 걸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세워졌다. 뒤꿈치는 딱 붙여서 동영상상에 좀 군기 있는 모습으로 목소리 크게 보고할 때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기립 야간 조모가 실시된 것이다. 21, 22, 23, 24, 25, 26, 27, 28, 번호 끝.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답은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지금 몇 명인데 앞에 있는 조교보다 목소리가 작은 거야? 몇 차례의 연습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연발하자 분위기가 냉랭해졌다. 갑작스런 규율 강화에 대원들은 당황한 채 신경을 고추세웠다. 네, 차렷! 백골! 백골! 전부 끝! 그 시각 점호에 빠진 해외 대원들은 운영진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획일적이고 억압적인 병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해외 대원들에게 짧은 시간 동안 상황을 이해시키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 It's really crazy. But I understand for Korean people, and I know the nation is still in war. You can say that. So I can understand for Korean people, but for us, it's completely crazy. That's all. Thank you, one person. Yeah. And when I'm your dad, control, 우리 자유롭게 없어요. And 우리 나라에서 경험. 이번 전기 없어요. 왜냐하면 군대 가야 돼 없어요. 단 10분간의 점호가 대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컸다. 평소와 달리 조용히 잠자리에 든 대원들. 하지만 답답한 속내까지 감출 수는 없다. 답답해요. 그냥 막 뒤에 물은 뚝뚝 떨어지는데
열중샷은 해야겠지. 목소리 이런데 소리는 크게 내니까 열은 해야겠지. 엄마 생각도 나고 저 집에 있는 것도 생각나고 과자 먹고 싶기도 하고 매점이 많이 없잖아요. 배도 고프고. DMZ 횡단은 단순한 답사가 아니다. 유격 훈련에 도전한 대원들이 몸에 맞지 않은 훈련복을 입느라 애를 쓴다. 군복입니다, 군복. 사제복이 아닙니다. 횡단에 참가한 이상 단체 생활의 규칙을 따르기로 한 해외 대원들도 서두른다. 여러분들 먼저 실습하기 전에 여러분 손목에 있는 시계나 목걸이, 반지 전부 제거해서 자신의 우측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훈련에 앞서 준비 운동을 하기 위해 운동장에 모인 대원들. 그런데 땡볕 아래 서다 보니 저절로 자세가 풀어진다. 하나, 둘, 셋. 이어지는 조교들의 PT 체조 시범. 지나치게 절도 있는 동작을 보고서 대원들은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만다. 하지만 잠시 후 상황은 돌변했다. 목소리 크게 합니다. 요령 피우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정당이 열립니다. 쉽고 단순해 보였던 체조의 동작들을 따라하는 게 그야말로 장난이 아닌 것이다. 아무리 애를 써도 무너지는 자세, 실수가 계속되고 그에 따라 체조 또한 반복됐다. 정신없이 이어지는 훈련과 벼락 같은 조교들의 고함이 계속됐다. 점점 고통이 심해지면서 대원들은 PT 체조의 악명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었다. 시선, 낭심 제대로 바라본다. 뭐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 그냥 전체적으로 다요. 목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혹독한 훈련에 대원들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됐다. 이럴 때 떠오르는 건 바로 가족. 집도 그립고 가족도 그립고. 여기 오니까 소중함을 알게 돼. 엔딩대사 문 갔다 오면 잠시 장모합니다, 장모! 장모! 알겠습니까? 아! 알겠습니까? 아! 훈련 중에 웃지 못할 일도 생겼다. 셋, 교육 의지 없습니까? 교육 의지 없습니까? 우리와 비슷한 용모의 해외 대원이 오해를 받은 것이다. 전방에 힘찬 암성, 3초간 발사! 저 못 알아들었겠습니다. 저 한국 사람 아니에요. 결국 소통의 부재는 그렇게 마무리됐다. 벨기에인 토마도 더 이상의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열애를 자원했다. 평소 병역 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보여왔던 그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른 듯했다. 훈련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편할 리 없다. 힘들 텐데 계속 PT 체조 하면서 피곤할 텐데 계속 가는 모습 보일 텐데 짠해요. 마음, 지금 마음은 어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열애된 사람들을 제외하고 기초 장애물 훈련이 실시됐다. 먼저 외줄을 잡고 물 웅덩이 위를 건너는 일명 타잔 줄타기. 그 밖에도 통나무 건너기, 인공암벽 오르기 등의 코스를 밟았다. 약식으로 진행된 훈련이지만 인내와 협동심을 요구하기는 마찬가지. 대원들은 땀과 눈물을 쏟아냈다.
드디어 훈련이 끝났다. 험상 굳던 조교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대원들을 다독거린다. 그리고 이어지는 한바탕 시원한 물세례. 대원들의 얼굴에 다시 활기가 돈다. 그 시각 숙소로 돌아온 토마가 서둘러 배낭에서 약을 꺼내들었다. 알고 보니 그는 뇌정맥 혈전증 환자였다. 뇌정맥 혈전증이란 심한 운동이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압이 상승해 두통과 함께 신경 이상을 일으키는 병이다. 2년 전부터 병을 알아온 그는 약을 먹지 않으면 자칫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끝까지 행군을 고집했는데. 그날 밤 행진 최대의 고비를 넘긴 대원들이 편지를 썼다. 처음엔 숙제하듯 의무감에 받아들더니 이내 진지해졌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글에 간절함이 담긴다. 누구한테 쓰는데? 저한테 쓰는데요. 뭐라고? 비밀? 비밀? 원래 편지 내용은 공개하는 게 아니에요. 받을 때까지. 담임은 아버지에게 썼다. 행군 내내 격려의 문자를 보내온 아버지였다. 아빠가 저 어떻게 하는지 되게 궁금할 것 같아서 여기서 뭐 했는지, 친구들이랑 어떻게 지냈는지, 어디 아픈지 이런 거 그냥 썼어요. 구구절절하게. 여기 와서 생활하는 건 밥맛, 화장실, 숙소 이런 면에서는 되게 힘든데 민간인이 들어올 수 없는 이곳에서 여러 체험을 하니까 많은 걸 느끼게 돼서 잘 온 것 같아요. 그럼 이틀 뒤에 봐요. 커피, 치킨, 케이크, 수박 먹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여기는 사진도 잘 찍을 수 없어서 엄마한테 보여드릴 수 없어. 하루 종일 엄마 옆에 있어서 얘기해드릴게요. 엄마 저 김밥이 너무 먹고 싶어요. 진짜 군대 밥 먹고 하니까 제일 그리운 게 엄마 밥이었습니다. 이토록 사무치게 그리운 적이 있었을까? 절절한 마음이 쏟아내는 눈물로 현지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DMZ를 걸으며 마주한 현실에는 전쟁과 분단이 남긴 뜻밖의 선물도 있다. 행진 5일째.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민간인이 들어오지 못했던 통제구역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지만 강원도 양구의 두타연 입구에 이른 대원들. 청정한 자연과 지뢰밭이 공존하는 기이한 풍경 속에 두타연으로 가는 길이 이어졌다. 곳곳에 전시된 녹슨 철문은 전쟁의 상흔을 일깨우는데. 60년 전, 이 땅을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몰아넣었던 6.25. 그것은 300만 명 이상이 숨지고 국토의 4분의 3이 초토화되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 포성이 멎은 지 57년. 하지만 이 땅은 여전히 분단 상황에 머물러 있다. 끝없이 갈등과 분쟁을 일삼는 인간에게 자연은 놀라운 치유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까? 전쟁이 휩쓸고 간 자리는 어느새 야생의 천국이 됐다.
반세기가 넘는 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투타연에는 금강산에서 흘러온 맑은 물이 흐른다. 남북 사이의 철책을 뛰어넘은 바로 그 물이다. 그래서 but I understand that's the rules of the DMZ. We cannot take picture. Yeah, it's very beautiful. 통일 전망대 입성을 하루 앞둔 마지막 저녁. 행진 기간 중에 생일을 맞은 이들의 축하 파티가 열렸다. 하나, 둘, 셋! 그러면 이렇게 세 명이 돼서 생일할 줄 알았어?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같은데, 먼저 생일 파티 하는 거야? 완전 감동이에요. 내일이면 목표 지점에 도착한다. 벌써부터 추억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대원들. 그런데 기쁜 마음 한구석에 서운함이 깃드는 건 왜일까? 또 마지막 밤이고 진짜 좋은 인연들, 진짜 저는 또 유학생이고 하니까 한국 친구들 만날 기회도 많이 없고 한데 또 이런 식으로 또 친구들 만나고 하니까 헤어지는 게 되게 아쉽죠. 오늘이 또 마지막이고 하니까.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확인하고자 스스로 선택한 길.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고통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수많은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 길에서 우리가 찾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내일은 과연 그 해답을 알 수 있을까? 그렇게 마지막 밤이 저물어간다. 행진 6일째, 드디어 바다가 보인다. 목표 지점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통일 전망대까지는 이제 3km, 바로 눈앞이다. 목표가 가까워지자 대원들의 발걸음엔 저절로 힘이 실린다. 마침내 분단된 국토의 끝, 통일 전망대에 도착했다. 환호와 박수가 터지고 벅찬 감격에 가슴이 뜨거워진다. 자축의 세레머니 또한 빠질 수 없다. 통일 결의식장엔 환희와 감동, 그리고 아쉬움이 넘쳐났다. 이제 친구들이랑 헤어져야 돼서 너무 아쉽고요.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한번 참여하고 싶어요. Very proud and happy, I'm tired. I think the trekking was very a forgettable moment in my mind. 빨리 통일이 되어서 또 이걸 뭐 되게 까다로운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내 마음대로 금강산에 휴가도 가고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인 공간 정신으로 완주를 끝낸 성취감과 뿌듯함. 지난 6박 7일 동안 대원들은 DMZ 곳곳에 뿌린 땀과 눈물만큼 성숙해졌다. 통일 결의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분단의 현장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대원들. 이들의 가슴 속엔 벅찬 희열과 진한 우정이 남았다. 처음부터 길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걸어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법. 길을 걸으며 우리는 친구를 만났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섰으며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목도하고 가슴 아파했다. 한 사람이 꿈을 꾸면 단지 꿈으로 그칠 뿐이지만 여러 사람이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다. 우리들이 길을 걷는다고 금방 통일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꿈꾸는 사람들이 내딛는 걸음 속에 통일의 길은 이미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보고 싶을 거예요. 하나,
don't worry. I'll go back. 선호 썼어? 미안해. 아, 정말. 아, 다행히 오늘 배고픈 건 끝나거든? 배웠어. Translate. 맞아, 갈고. 가비 좀 가들고! 네, 잘했어.